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옥상 야외 촬영을 나왔습니다. 네. 파라솔과 함께 아주 하늘이 오늘은 햇볕도 쨍쨍 나고 아주 맑은 하늘입니다. 제가 여기 있던 하우스가 지난번 태풍에서 몽땅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아이들을 요 테이블 쪽으로 거의 다 옮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요즘에 햇빛에서 달달 구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테이블 위에서 달달 구워지고 있는 아이들 한번 얼굴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네, 요거는 마커스고요. 마커스. 햇볕이 너무 쨍쨍 나가지고 눈이 부시네요. 네, 요거는 세그리드 피치. 희성금은 물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자보금과 세그리드 피치는 물을 좀 들여야 되겠죠? 마커스는 물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 네, 요거 홍미인이에요. 홍미인이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통통해지고, 요 안쪽에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네, 많이 통통해졌어요. 통통 미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쭉이 미인이었는데, 통통 미인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홍미인. 네,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또 예쁘게 노랗게 물이 들었죠? 가장자리는 빨갛게 또 물이 든 것도 있고, 네, 요거는 야곱새니 금이에요. 네, 야곱새니 금. 이제 이 금이 하얀 줄에서 이제 보라색 줄로 햇빛을 받아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야곱새니 금. 네, 요거는 청성미인. 청성미인은 이렇게 햇빛에 내놔도 아주 많이 물은 안 드는데, 지금 가장자리에 손톱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더 물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요거 석연아. 석연아는 처음 올 때보다 좀 많이 모아 모아졌어요. 네, 물도 이렇게 살구색으로, 복숭아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수영도 예쁘게 변해가고 있죠? 네, 요거는 천우엽 변경.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수영도 아주 예뻐졌고요. 천우엽변경 조금 약간 여기가 이제 지금 하우스가 날아간 이후에 이제 차각막이 없으니까 좀 어떤 거는 햇볕을 강하게 받으면 이렇게 이제 좀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러블리 로즈 이렇게 나눠서 심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당인인데요. 요게 거리대에서 클 때는 입마른 현상이 되게 심했었는데, 요 옥상에 올라온 이후에는 입마른 현상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커가고 있네요. 네, 당연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레드법사. 레드법사는 뭐 처음 올 때부터 하얗게 물이 들었었는데, 점점 더 예쁘게 모양이 변해가고 있고,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자구도 달아주고, 그래서 참 예뻐라 하는 아이입니다.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치프리데. 네, 이것도 아주 다산의 여왕인가 봐요. 모아 모아지면서 아주 손톱끝에 예쁘게 물도 들어가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물이 잘 들고 대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염자, 대품 염자고요. 대품 염자입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도 처음에 왔을 때는 안 들었었는데, 여기 옥상에 올라오면서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노랗게 또 가장자리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옥상에서 달달 달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나홀인데요. 라울, 와, 진짜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이 없었는데 점점 빨간 색깔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분홍색과 진분홍색과 또 노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이고요. 이거는 펜댄스입니다. 펜댄스 예쁜 화분에 심었었죠, 저번에. 펜댄스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펜댄스. 네, 이거는 호빗땅인. 이 아이들 역시 아직도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와 애플민 예쁘죠? 뒤에는 요거 이제 아르제인데요. 아르제가 이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뒤쪽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쪽에 요거 아 너무 아까워요. 이거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여기 옥상에서 갑자기 이게 이제 뭐 서리도 내리고 추워졌다가 갑자기 햇볕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렇게 화상을 입은 듯해요. 요런 아이가 몇이 됩니다. 화상을 입은 게. 네, 요거는 누다고요. 복숭아 미인입니다. 요거는 애플 미인입니다. 요거는 그리니치 카울입니다. 그리니치 카울. 요거는 상아 스페셜. 점점 빨간 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아 스페셜. 네, 그다음에 요거는 수연. 수연도 점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연 너무 예쁘죠? 자글자글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이렇게 거의 막 철화처럼 자구를 달아주네요. 그 쌩얼은 여기 크게 하나 있고 거의 이렇게 철화처럼 예쁘게 몽실몽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성미인인데 성미인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할로윈. 할로윈이 여름에 조금 비실비실하더니 요즘에 물을 먹고 쌀뜨물 먹고 이렇게 싱싱해졌습니다. 이제 더욱더 예뻐지겠죠.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오므리고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잎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로라. 로라도 아주 이 안쪽에 분홍색, 연분홍색 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바닐라 비스. 네, 요거는 프리티. 프리티가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어요. 프리티입니다. 네, 요거는 섭세실리스금. 이건 핑크 샴페인. 홍포도도 여기 와서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글자글 다구도 많이 달고 아주 예쁩니다. 네, 이거는 루돌프 많이 보셨던 거고요. 뒤쪽에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분갈이를 한 건데 너무너무 이것만 보면 황홀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두 가지 어제 분갈이 한 건데요. 요거 아보카도 크림, 요거는 오렌지 멀로. 네, 너무 예쁘죠? 요거만 보면 너무 황홀해요. 황홀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기뻐요. 너무 예쁘죠? 다나. 네, 그리고 요거는 고추장처럼 물이 든두 아이. 요는 로제고요. 로제 너무 예뻐요. 요거는 홍상입니다. 홍상. 요거는 레이디스 핑거. 레이디스 핑거도 이제 아주 물은 예쁘게 들었는데 좀더 모아줘야 되겠죠? 키워지는 게. 요거 홍상도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좀더 모아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로제는 완전히 예쁘게 모아지고 물도 아주 완벽하게 들었습니다. 가을 되면 또 안에서 자라나온 아이들이 빨갛게 또 물이 들겠죠? 요거는 이제 원종 콜로라타와 파랑새예요. 뒤에 파랑새는 하우스가 넘어지면서 요것도 조금 깨지고 그렇지만 요 앞쪽에 아이들 원종 콜로라타와 파랑새 너무 예쁘게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네, 요거는 플리
린제시아나. 이것도 모아져서 예쁘고, 이게 금, 금이거든요. 폴리 린제시아나 금인데, 이것도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탔어요. 요번에 이게 분갈이 한 애들, 요 분에 분갈이 한 아이들이 거의 화상을 입었어요. 갑자기 이제 아침에 추워져갖고 서리가 내렸는데, 그때 제가 좀 집에 없었거든요. 그때 돌보지를 못했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갑자기 추워질 때는 한번 옥상이나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좀 잘 돌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예, 이것도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구 미인금. 아주 조그만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건 황홀한 연꽃. 두 개가 같이 합식을 했는데 하나는 좀 통통하고 하나는 좀 길게 자라는 황홀한 연꽃이지만 둘 다 각자 개성 있게 너무 예뻐요. 황홀한 연꽃, 레티지아.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대품들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네, 당인, 레드법사, 라울과 비치프리데.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어있네요. 네, 위에 자리가 좀 모자라서요. 이렇게 밑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 또 몇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거는 이제 제가 모듬 심기 해가지고 요 하월야, 그리고 요거는 아리엘, 이브, 요거는 고스티, 요거는 시아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모듬 심기 해준 건데요. 그때 모듬 심기 할 때보다 많이 물이 들었어요. 끝에. 너무 예쁘죠? 추석 무렵에 한 건데, 벌써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것도 모듬 심기 해준 아이들. 홍옥, 청명월, 치돌송, 홍옥, 우주목. 여러 아이들이 같이 모듬 심기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거 백봉. 백봉 너무 예뻐요. 백봉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백봉이 아주 이제 여름에 조금 비실비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살균제 뿌려주고 쌀뜨물을 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끝에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 이 안에 살구색으로 또 물도 들겠죠. 점점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 당인도, 당인 대품도 항상 물이 예쁘게 들어있죠. 조금 더 예쁘게 물을 들여볼 예정입니다. 약간 으짤랐지만 괜찮아요. 예뻐요. 네, 요거 카라솔. 네, 요거 석연아. 석연아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석연아. 네, 튼튼하게 요거 물 들어가면서 요거 밑에는 빵빠레인데 빵빠레도 잘 밑에서 석연아 밑에서 잘 자라고 있네요. 아군이 에다가 모듬 심기 한 석연하고요. 뒤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거 잘라가지고 순자르기 해가지고 장미 허브 다 이렇게 심었던 건데요. 이제 서서히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노란 잎은 또 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뿌리가 다 내렸을 겁니다. 요거는 모주고요. 요거하고 요거 세 개는 모주고 여기서 다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해준 거예요. 오히려 삽목해준 아이들이 더 예쁘게 파랗게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요거는 처음엔 파랗게 왔던 라울인데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대도 많이 형성을 했고요. 네, 잎도 많이 떨어지고 안에 자구도 자글자글 또 달아주고 통통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상에 예쁜 아이들을 구경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시고 즐거운 생각만 하시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